뭐 세상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민정이가 저최 사장이란 사람이랑 하나도 안 닮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 세상에. 아, 김비서 자식일 줄이야. 대박 대박. 얘네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학교 들어왔으면, 아니 학교 다녀왔으면 위층 가서 손부터 씻고 와. 시간이 없긴 뭐가. 지금 마법소녀 쇼콜라 방송할 시간이란 말이야. 옆으로 좀 땡겨봐 얼른. 엄마 지금 너네 집 딸내미 드라마 보고 있잖아. 그거는 밤늦게 재방송 하잖아. 빨리 비켜봐, 빨리. 엄마, 얘좀 봐라. 아, 그래. 봐라. 아유, 집안일이나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아유. 내 이름은 쇼콜라. 평범한 초등학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마법소녀야. 오늘도 날씨가 좋네. 오늘도 기분 좋게 등교해볼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야, 너 오늘 용돈 받은 것 같은데. 지갑이 아주 두둑해 보여. 아이, 꼬마야, 형아들이 말이다. 게임기를 사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거든. 에, 그러니까 좋은 말할때 아주 싸게 내놔라. 응? 어이, 네가 듣기엔 우리가 너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 같니? 각시! 이런, 저 친구가 공경에 처해 있잖아. 안 되겠다. 마법소녀, 쇼콜라, 변신! 변신 완료! 이 나쁜 녀석들!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지! 어이? 아니, 니가 뭔데 깝죽대고? 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법소녀 쇼콜라야. 우와, 이쁘다. 철삭! 어디 어둡지 않은 어린애가 마법소녀 같은 걸 흉내내고 있어! 과연 그럴까? 너희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이얍! 퍼펙트 인데스! 한 가득 재판! 천국으로 호이! 호이! 정말 고마워요, 마법소녀 쇼콜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만 나랑 약속해줘. 여기서 나랑 만난 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찡긋.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와, 마법소녀. 실제로 쇼콜라가 사용한 저 마법봉이 있다면 무지무지 재밌겠지? 나도 쇼콜라처럼 마법도 쓰고 불량학생도 무찌르고. 요리야, 만화 영화 끝났어? 왜? 그럼 엄마 심부름 좀 갔다 와. 귀찮은데 오빠 시켜 오빠. 너희 오빠 학교하다가 어디로 샜는지 아직 안 왔거든? 너 만화 영화 본다고 엄마가 드라마 보던 것도 양보해 줬잖아.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 알았어. 유아 믹마트에서 국거리용 돼지고기랑 두부 한모 사와. 빨리 다녀와야 된다. 다녀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슈가슈가룬, 슈가슈가룬,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 하! 내가 마법소녀였다면 이런 심부름집은 금방 저기까지 슝 날아서 다녀와 버릴 텐데. 이런 심부름 얼른 다녀와 버려야지. 하!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지금 좀 급해서 먼저 가볼게. 정말 미안해. 뭐야 쟤! 자기만 바쁜 거야? 나만 나도 바쁜데. 미리 놓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한. 어? 잠깐. 이거 뭐? 이건 마법소녀 쇼콜라에 나한테 마법봉이랑 완전 똑같은 마법봉이잖아. 이런 굿즈 장난감이 나한테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게 왜 잔재라. 아니지 떨어진 물건은 주인 찾아줘야지. 하지만 주인을 찾기 전에 조금만 가지고 노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일단 신문원부터 후딱 끝내고 정말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요만한 거? 그래. 수고했어. 이 나쁜 장난감 병장 녀석들! 당장 나의 토끼를 풀어주지 못할까? 뭐라고? 풀어주지 못하겠다고? 너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이모만 바로! 정의와 평안의 너무 너무 사랑하는 마법소녀 여리르! 나쁜 악당과 전부 싹 다 덤벼 너한테! 지금 덤벼 덤벼! 잘하다. 이왕 주는 김에 변신 주문도 한번 따라해볼까? 마법소녀 여리르 변신! 하! 뭐야? 뭐야? 이 마법봉 진짜 마법봉이었어?